귀불량족전 귀법이옥전 귀승 중중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인도에서 이제 북방으로 전해진 대승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 대왕을 원력으로 이제 불교 전도단이 부처님의 사상을 인도와 인도 밖의 여러 나라로 이제 전파했는데 이 무려 그 서북인도 지역에도 인도의 원형불교가 전해졌지만은 이제 몇 세기가 지나면서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이제 접촉이 되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개혁 이제 불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불교를 마하야나 즉 대승불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경전어도 이제 경전어라는 것은 그 경전을 기록한 이제 언어를 말한 거죠. 경전어도 팔리어에서 산스크리트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경전도 상자부의 3장과는 좀 다른 많은 그 대승 경전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기원 전후가 되면서 서북 인도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제 지역은 그리스인들과 이란인들이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이란인들의 선조인 그 페르시아계의 파르티아인들은 이제 불교를 접하고 이를 그 서역과 중국에 이제 전하게 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또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신장 이구르 그 자치 주 등이 이제 서역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상자부의 이제 상자부와 대승이 이제 공조했습니다. 기원 후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대승 불교 이주였고 중국, 한국, 일본 등에는 이른바 동아시아 불교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전적으로 중국화된 불교가 이제 형성되었으며 산스크리트어 경전은 전부 이제 한문으로 된 한역 경전으로 이제 대체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승불교는 한문을 모르면 그알수 없는 불교가 되고 말았고 중국에서는 대승 경전과 경론을 소위 경전으로 하여 종파불교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대략 12개의 종파가 이제 출현했습니다. 또한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교상판석이라는 방법론이 이제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교황불교가 한동안 중국불교를 이제 석권하다가 선종불교가 출현하게 되었고 한반도는 신라말 고려 초기에 그 라말여초라고 그러죠. 라말여초. 남한여초에 선종불교가 이제 소개되는데 이것이 오교구산이라는 교종과 선종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를 이제 기본으로 한 교학과 선종이 혼합된 성조 양종의 불교가 한국불교의 모습으로 지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의 현재 모습은 인도 중앙아시아의 대승불교가 중국에 와서 또 중국식 한문불교로 변한 종파불교를 수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며 근세에는 일본풍의 불교나 불교 학문이 이제 섞여지면서 더욱 복잡하게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불교는 인도의 그 원형불교에서 아주 멀어지게 되었고 지금 인도의 원형불교인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를 접하다 보면 전혀 그 다른 불교 종파라고 이제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불교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한국 불교는 인도의 원형 불교하는 내용 면에서나 외형 면에서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인도의 원형 불교를 찾아서 미얀마나 태국을 이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는 인도의 원형불교와는 너무나
오랜 세월 그 내외적으로 너무나 그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동아시아 불교라는 중국식 불교 전통을 이제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의 후기 대승 불교 이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 무렵의 인도 대승 불교는 이제 불교와 힌두교가 많이 섞여 있는 이제 불교였습니다. 그러므로 티베트 몽골로 대표되는 와즈라야나 인 금강성 불교는 인도의 원형 불교나 중국식 동아시아 불교와는 또 다른 전통이 이제 확립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세계 불교는 인도의 원형 불교인 상자부, 인도 중앙아시아의 대승 불교가 중국식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 인도 후기 대승 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티베트 몽골 불교인 화즈라야나인 금강승 불교로 이제 흔히 3대 패밀리 불교라고 하죠. MTV, 그 미국의 음악방송 있잖아요. 흔히 그 요즘 보면은 그 외국의 그 이제 스님들끼리 너무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 만나 같은 불교 승려면서도 이 이제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생소한 다른 종교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자. 우리는 MTV 패밀리다. 마하야나, 데라와다, 바제라야나. 이래서 우리는 다 한 집안인데,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전통이 달라졌지만은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MTV라, MTV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3대 패밀리 불교인 MTV 불교가 지금 되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서양식 불교는 또 좀 달라요. 기존의 그 인도랄지 동남아시아랄지 동아시아 불교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이런 요소를 다 그 제거해버리고 그야말로 뭐 명상이랄지 또 불교 철학적인 이쪽만 이제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그 불교를 배경으로 한 신흥 종교 내지는 이제 불교 종파들인 그 신종 불교가 이제 많이 지금 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생겨나서 스리랑카를 경유해서 동남아시아로 퍼진 그 상자부 불교. 지금 현재 그 대단하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대단합니다. 또 서부 인도로 해서 힌두쿠시와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지금의 이제 그 타클라만칸 사막 그 오아시스 나라들을 경유해서 이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중국화 되어서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 불교.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뭐 대만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불교가 되었고, 또 인도에서 바로 이제 티베트로 전해진 화즈라야나는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산맥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 티베트랄지 뭐 부탄, 시킴, 또 저기 라다크, 그다음에 이제 몽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밀교, 화즈라야나 이제 불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는 이렇게 모습이 좀 달라졌지만은 우리는 같은 불교 패밀리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이렇게 만나더라도 서로 이제 교류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이제 불교 패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